오늘은 제가 요 근래 되게 잘 입고 있는 인부복들, 여기 인부복들 후기를 조금 공유해 볼 건데요. 저는 키 165에 보통 입는 사이즈가 한 5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배 나오기 전에 입던 사이즈가 한 5 사이즈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체중도 좀 불고 골격도 조금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상의가 나오는 옷들은 다른 모델을 조금 써봤어요. 일단 모델 A는 저고요. 그리고 모델 B가 우리 신랑이에요. 신랑이 제가 봤을 때는 여자 사이즈로 한 88? 88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88 정도면은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옷들을 좀 소개를 하면요. 주수별 사진 찍을 수 있는 원피스, 편히 입고 다니기 좋은 옷들, 그리고 출퇴근할 때 입고 다니기 좋은 옷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우선 가장 먼저 주수별 원피스인데요. 루시드 라잇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2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착용한 거 보시면 길이감도 이 정도고, 그리고 타이트한 것도 굉장히 타이트하죠. 이거는 주수별 원피스를 배 모양이랑 크기를 좀 촬영하기에 좋게 나온 옷이라서 그런지 일단 좀 많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게 소재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안에 이제 속옷 라인이라든지 이게 좀 비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피스를 입을 때에는 안에는 약간 좀 라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속옷을 조금 입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수별로 배가 얼마나 나오는지 좀 찍으려고 사둔 원피스였는데, 이거를 10주차 때 한번 맨 처음에 이제 10주차 때 택배 와가지고 입어보고, 그러고선 이제 오늘 처음 입어봤어요. 확실히 10주차 때랑 배 크기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사진만 보셔도. 이 옷은 주수 사진을 쭉 찍고, 그리고 만삭 촬영을 할 때에도 좀 입으려고 산 건데요. 이게 원래는 반팔도 있고 긴팔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살이 좀 찌게 되면 팔에도 살이 찔 거잖아요. 긴팔보다는 반팔이 조금 이렇게 시선이 색깔이 이렇게 막 나뉘니까 시선이 좀 분산이 돼서 팔뚝살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렇게 반팔을 선택을 해가지고 주문을 했었고요. 소재가 굉장히 얇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빛에 비치면 이렇게 뒤에가 살짝 보이죠? 뒤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얇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에다가 라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속옷을 입고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밖에 입고 다녀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날씨에는 입을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뭐 여름에나? 여름에도 근데 이게 폴라 형태라서, 폴라로 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기니까 제 목이 좀 짧아서 저는 이거를 반 접고 입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여름에 입기에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이 목 때문에. 이거는 이제 촬영용으로 사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는 목 폴라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많이 쬐는 거는 답답해서 못 입거든요. 근데 이게 소재도 아까 얇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 폴라 자체도 굉장히 좀 신축성이 있어서 좀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이 전혀 아니고 그냥 굉장히 널널해요. 그냥 이렇게 딱 닿아 있는 느낌만 나서, 그래서 목 폴라 불편해서 잘 못 입으시는 분들도 좀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편히 입고 다니기 좋은 이제 옷들인데요. 먼저 제가 입은 거를 보시면 이렇게 제 키가 165인데 길이감이 이 정도면은 짧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긴 편인 것 같고, 저희 신랑 입은 거 한번 보시면 신랑 일부러 이렇게 입혀봤어요. 근데 이게 남자 골격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골격이 좀 이제 커지신 분들도 좀 편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신축성도 좀 있고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넉넉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안쪽에 이렇게 기모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모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집에서는 보통 이제 활동복으로 이거 한 장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이제 외출하거나 할 때에는 안에다가 뭐 목폴라를 입던지 위에다가 외투를 좀 두껍게 껴입고 그러고서 이제 나가는데, 집에서 편히 입기에도 좋고 그냥 편하게 활동복으로 입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더 미니에서 만 원대로 구매를 한 조거 팬츠인데요. 일단 저 입은 거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좀 하체 비만이잖아요. 하체 쪽에 살이 좀 몰려있는 타입이라 엉덩이가 좀 커서, 제가 엉덩이 사이즈가 38인치 정도 돼요. 그래서 좀 큰 편이라서 이게 좀 분명히 널널하게 나왔을 텐데 안쪽에 기모여서 그런지 조금 좀 부해 보이는 감이 있죠. 이렇게 좀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배 쪽에 이렇게 임산부들이 입기 좋게 임산부용 하의는 이런 식으로 밴딩 처리가 넓게 되어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배 부분이 밴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임산부 밴딩. 근데 다른 임산부용 그 옷들보다는 이 밴딩 부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보통 한 이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만큼 되는 게 조금 짧아 보이긴 하는데 입기에는 일단 불편하지는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면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배에다가 덧대놓고 얹어놓고 이걸로 그냥 조절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 배가 전혀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가 착용했던 거 보시면 엉덩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더 살이 불어날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 바지는 아마 못 입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 다리가 짧아서 그런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예쁘게 맞는 조거 팬츠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따뜻은 하고 편하고 이러니까 입을 수 있는 바지들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지금은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한 세트로 같이 구매를 한 후드티인데요. 이게 조거 팬츠랑 무늬가 똑같아요. 무늬도 똑같고 컬러도 똑같고 이게 같이 이렇게 그 피팅 모델이 이렇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그냥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입은 거 보셔도 그렇고 우리 남편이 입은 거를 보셔도 굉장히 여유롭고 좀 넉넉한 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신랑도 얘기하기로는 남자가 그냥 입기에도 굉장히 편할 정도의 좀 넉넉한 사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진짜 어떤 분이라도 좀 사이즈 걱정은 안 하고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후드티는 아까 조거 팬츠랑 똑같이 더 위니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후드티 자체는 3만 원대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핏이 되게 예쁘기도 하고 그 살집이나 이런 거를 다 가려줘가지고 되게 막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모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안에다가 뭐 그냥 네이 하나 입고 그리고 이거 한 장 이렇게 입고 있어도 이렇게 추운 느낌 전혀 없이 그냥 따뜻하게 좀 입고 있어요. 요거는 진짜 제가 뭐 어떠한 불만거리도 없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후드티입니다. 핏도 예쁘고 길이도 딱이고 딱 넉넉한 요 느낌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요것도 굉장히 자주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 다음 출퇴근할 때 입기 좋은 이제 그런 깔끔한 옷들인데요. 첫 번째로 소임에서 구매를 한 스커트예요. 만 원대에 구매를 했고, 제가 입은 거 보이시죠? 이게 보통의 H라인 스커트는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편한 느낌도 전혀 없고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잘 늘어나고, 이게 약간 재질이 니트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이게 배가 딱 보기에는 임산부 옷 같이 안 생겼잖아요. 근데도 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잘 늘어나가지고 요거는 진짜 만삭대까지도 그냥 무한대로 늘어나니까 만삭대까지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치마도 제가 약간 불만인 게 하나도 없는, 단점이 없는 그런
그런 옷인데 저 요새 회사 다닐 때 요새 좀 많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제가 같이 지금 입고 있는 게 이것도 똑같이 소임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니트, 폴라 니트인데 2만 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입고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이런 H라인 스커트나 아니면 바지같이 팬츠 그냥 좀 널널한 거 아무거나 입어도 이 니트 자체가 좀 예쁘게 나와가지고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신랑 한번 입혀봤는데 이것도 근데 남자가 입기에도 사이즈가 좀 넉넉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가 이제 옆에가 이렇게 트여 있어서 이렇게 트여 있어가지고 활동할 때도 크게 뭐 불편한 건 없고 배가 계속 나와도 배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니까 크게 불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옷에 제일 이제 제 기준에서 좀 아쉬운 거는 목 부분이 너무 답답해요. 목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제가 목이 좀 짧은 편이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목이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좀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화장하거나 아침에 이제 준비할 때는 요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 상태로 준비를 하고 그러고서 나가기 직전에 이제 마스크 쓰고 그 위에다 이거 이렇게 올려서 가는데 따뜻은 해요. 이게 이렇게 목 부분이 이렇게 좀 두툼하게 두께감도 보시면 이렇게 두툼하게 좀 마감이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서 따뜻은 한데 굉장히 답답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답답한 걸 원래는 잘 못 입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이렇게 배까지 가릴 수 있는 니트가 저한테는 없으니까 저는 보통 요만한 니트들을 입고 다녔어서 제가 옷 이제 스커트를 입고 제가 가지고 있던 니트를 입으니까 배가 자꾸 밖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딱 스커트 한 장만 덮는. 그래서 요새 같은 날씨에는 여기에다 아우터를 입어도 배가 조금 시려운 느낌이 자꾸 있어서 이거 이렇게 덮어주니까 따뜻은 한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일단은 요새 굉장히 잘 입고 있는 니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있는 니트랑 같이 배치해서 입은 바지가 그것도 이제 똑같이 소임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이게 이름 자체 더블 치즈 와이드 임산부 바지예요. 2만 원대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사이즈는 제가 라지를 샀는데 많이 크길래 이걸 지금 한 여기 한 마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씩 제가 지금 수선을 한 상태거든요. 바지 단도 좀 줄인 거고 근데도 지금도 좀 많이 이렇게 커서 추가로 수선을 할 예정인데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와이드 팬츠의 정석 그런 느낌. 딱 그냥 와이드 팬츠 입고 싶으면 그냥 이런 느낌으로 입고 싶은 요새 보면은 사이즈가 좀 이제 하체가 굉장히 날씬한 분들 기준으로 나와서 그런지 와이드 팬츠라고 해서 주문을 해도 저한테는 그렇게 와이드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아 이거 아주 와이드 팬츠 딱이에요. 어찌됐든 이게 제가 라지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하체에 살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일단 회사에서 입으려고 주문을 한 거였는데 평상시에도 이제 입기 위해서 하나를 더 주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미디움으로 그냥 주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미디움으로 주문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맞춰서 좀 더 수선을 하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배 부분 보시면 이만큼이 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요만큼이 여기부터 요만큼이 다 이제 임산부 밴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늘어나는 것도 엄청 잘 늘어나고 진짜 전혀 불편한 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바지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에 뭔가 회사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조금 단정하게 바지 입고 싶으시면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하체 튼튼족인 저한테도 이 정도로 맞는 거 보면 웬만한 분들은 이거 지금 다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배가 지금 아직 다 안 차요. 요 배 밴딩 부분이.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만삭 때까지는 그냥 쭉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상태 그대로. 요것도 요새 아주 잘 입고 있고 심지어 추가 구매를 할
예정인 그런 옷입니다. 그 다음 것도 소이면서 구매를 한 스커트인데요. 이거는 2만 원대로 구매를 했고요. 이 스커트는 제가 입은 거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샤랄라한 느낌이 좀 나잖아요. 봄까지 4월 5월? 4월 5월까지는 좀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재질이 조금 겨울 느낌이 나긴 해요. 이게 약간 벨벳 재질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구나. 이렇게 벨벳 재질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냥 요거 입고 부츠 하나 신고 위에다가 니트 하나 입고 해도 아주 예쁜 그런 옷이에요. 근데 이거는 허리 밴딩이 살짝 이렇게 땡땡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복부에 압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제 배 상태로는 그 정도로 압력이 뭐 있거나 하지는 않고 아마 배가 조금 더 나오면 조금 다른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이제 배에 닿아 있는 그 느낌이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때까지 입어봐야 저도 알 것 같은데 이 옷도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단정하게 입기 좋은 그런 옷이고요. 일단은 제 키에는 발목까지 가리는 옷이라서 저보다 이제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라엘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원피스인데요. 이거는 2만 원대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 제가 유튜브 지진한 영상인가? 산후조리원 투어 했던 그 후기 올린 영상에서 입고 있었던 옷인데 제가 입은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좀 넉넉해 보이고 샤랄라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신랑한테 한번 입혀봤어요. 근데 이 앞에서 보면 크게는 모르겠는데 뒤에서 보면 이렇게 너무 귀엽다.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원피스? 이게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샀던 인부복이에요. 근데 저희 신랑 기준에서 저 정도로 맞는 거 보면 웬만한 여성분들은 다 맞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피스는 기모는 전혀 아니고 굉장히 얇아요. 골덴 재질에 두께는 이렇게 좀 얇은 안에가 이렇게 기모 같은 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이렇게 얇은 원피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 가끔 좀 불편하고 싶지 않은 날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안에다가 목폴라 하나 입고 임산부용 타이즈 하나 신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헤딩 조끼나 아우터 같은 거 이렇게 더 껴입고 그러고서 가거든요. 편하기는 진짜 편해요. 요거는 특히나 환절기에 입기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옷인데요. 마지막 옷은 이게 이제 상의 사이즈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저희 신랑이 입기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옷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만 입었고요. 안에다가 그냥 가볍게 입고 겉에다가 이렇게 입고 다니기 좋은 그런 옷이에요. 이것도 소임에서 구매를 했고 이게 할인가로 해서 제가 2만 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네, 저는 가격 대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퀄리티면 뭐 크게 불만인 건 없고 사실 이게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재질이나 이런 게 조금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후기 보면은 싼 정도예요.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알고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입을 수 있는 아우터들도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본 거였는데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두께감이 좋아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런 재질로 돼 있고 안에는 이런 재질로 돼 있고 두꺼워가지고 가격 생각해보면은 이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후기 중에 세탁을 하면 먼지가 진짜 많이 떨어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찍찍이로 이렇게 돌돌이로 돌려봤는데 먼지가 조금 많이 나오긴 해요. 처음에는 제가 아직 세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세탁을 하면 또 이것도 먼지가 또 많이 나오려나? 하여튼 요새 가볍게 조금 입고 다니기 좋은 그냥 회사 갈 때 귀찮잖아요. 요 위에다가 하나
이렇게 걸쳐가지고 입고 다니기 좋은 그런 자켓이에요. 이게 그렇게 뭐 따뜻할까 싶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영하 12도까지 내려간 날이 있었잖아요. 그날 이제 안에 네이 입고 목폴라 하나 하고 후드 세트 입고 그 위에 요거를 입고선 그러고선 이제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뭐 추운 거는 못 느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요새 잘 입고 있는 임산부 옷들인데 바지나 스커트처럼 아까 그 밴딩 있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렇게 막 나는 임부복이다 이렇게 딱 생긴 그런 옷들은 사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옷들은 최대한 소량으로 구매를 하고 이제 이런 원피스 같은 거 이거는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 입을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옷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한 이런 옷들로 구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필요하면 이제 아까 플리츠 스커트나 아니면은 와이드 팬츠 그런 거는 이제 필요하니까 회사 다니면서 저는 이제 좀 단정하게 다녀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조금 몇 장 구매를 한 거고 그거 말고는 진짜 그냥 이렇게 출산 후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옷들 위주로 좀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이 편안함이 너무 좋아요. 이게 한 번 입기 시작하니까 이 편안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출산을 하고 나서도 임부복 위주로 구매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출산하는 시기가 거의 이제 여름이니까 제가 사둔 옷들은 이렇게 다 기모가 들어있거나 좀 두툼한 겨울 옷들이잖아요. 여름은 또 여름 임부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쇼핑몰을 털어가지고 임부복 구매를 해서 입어볼 예정이에요. 임부복을 제가 추가로 계속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아마 만삭 때쯤에도 한 번 더 이렇게 임부복 후기를 제가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실패 없는 임부복 쇼핑 되셨으면 좋겠어요.